공통점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자, 보세요. 이왕 이 모두 보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요. 무엇이 바라는 것이라고 봐요?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봤고요. 이 선생도 4단 칠정 모두 기의 발이라고 봤죠. 따라서 칠정은 기발이라고 본 부분은 공통점이에요. 칠정은 기발,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4단과 칠정은 모두 인간의 정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도 공통점이에요. 그 별거 아닌 것 같죠? 선택지에 약간만 꼬아서 나와도 모든 친구들이 틀려요. 조심해서 봐두세요. 그리고 성리학의 기본적인 이기론. 이기론에서 이야기하는, 자, 저는 이렇게 쓸게요, 이제. 분리, 불잡. 불잡하고 분리하는 성격을 네 글자로 분리불잡이라고 쓰겠습니다. 성리학의 기본 이기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리 없죠. 그리고 성리학의 기본 심성론. 지난 시간에 심성론 이야기했죠. 심통, 성정 이야기했고요. 본연지성, 기질지성, 4단, 7정 이야기했어요.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나타나지 않아요.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이왕 이의에 관련된 제시문을 만들고요. 거기에다가 각각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선택지, 또그 속에 미묘하게 공통점을 보여주는 선택지를 섞어 놓습니다. 이러한 구도로 끊임없이 문제들이 구도가 변하면서 진화하기 때문에 이 키를 알지 못하고 바로 이론만 보려고 너무 욕심내면은요.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.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조금 더 실전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만점의 주인공이 될